네,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.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좀 진단을 해봐야 될지 함께 또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베스팅닷컴의 김수현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봤을 때 국제 유가가 또 급등 양상이 나오면서 에너지 업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. 오늘 이제 경기 순환에 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에 대해서 또 살펴주신다면서요? 네,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.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가운데 소매 판매 호조와 연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이 잘 이어졌기 때문인데요. 오늘 장에서 S&P500은 2% 가까이 오른 3,124선에 마감을 했습니다. 하지만 실제 경기는 침체 국면에 있다는 우려까지 모두 불식시키기는 어려운데요. 그래서 오늘은 경기 순환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방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나이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나이키는 재무 상태가 탄탄한 데다가 시장 약세에서 버틸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우려로 인한 2차 대량 매도세에서 매수하신 뒤에 보유하기에 좋은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. 나이키는 지난 분기에도 현금 32억 달러를 줬었고 또 장기 부채나 경영상의 리스 계약은 60달러를 넘는 수준인데요. 주요 채무 만기일은 2023년에나 시작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환매 중단으로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최근 분기에는 주식 환매에 9억 5,700만 달러를 들였습니다. 현재 인베스팅닷컴 분석가 34명 중에 28명이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. 오프라인 매장 대부분이 폐쇄됐을 때 선보였던 전자상거래 전략은 나이키가 브랜드 경쟁력과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해줬고요. 또 존 도나우 회장은 자택 대기령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디지털 앱 생태계와 나이키 전문 트레이너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고 밝힌 만큼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앱 가입과 또 사용자 참여를 가속화시키게 됐죠. 그래서 주가를 살펴보시면 3월 중에 60.58달러라는 저점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98.62달러에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경기 순환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 필수 소비재들은 전형적인 방어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시리우스 시리얼이나 요플레 요거트 그리고 네이처밸리 그래놀라바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들인데 이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너럴 밀스를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장에서 1.13% 오른 61.55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시장이 다시 하락세에 진입을 하게 되더라도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.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이 3.26%에 달하는데요. 지금까지 무려 120년 연속 배당금을 잘 지급을 했습니다. 제네럴 밀스는 매출 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2018년 경우에는 블루버팔로 팩 프로덕트를 인수했었고 또 고객들이 신선하면서도 또 해소류 섭취가 많은 식습관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식품군들은 조금 압박을 받았었는데요. 이 인수권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사업 분야를 추가하는 것에 성공을 했었고 강세장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약세장에서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훌륭한 방어주로 선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지막은 홈디포입니다. 미국인들이 자택격리로 인해서 주택 개선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는데요. 그 덕분에 가정용 건축 자재 유통업체들은 전반적으로 광역시장을 넘어서는 실적을 자랑하고 있죠. 전문가 33명 중에 20명이 지금도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애널리스트들은 이 추세가 앞으로도 어떻게 잘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많은 인원이 이제 코로나19를 피해서 인구가 적은 교외로 또 향할 테고 바로 이 비도시화가 건축 자재 소매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. 홈디포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기 전에 매장 현대화와 또 디지털 옵션 업그레이드 그리고 주요 고객층들에게 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110억 달러의 결실을 거두기만 하는 단계였는데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만 하면 동일 매장 매출이 아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건데요.
또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1분기 온라인 매출이 무려 80%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장에서 3.64% 상승한 250달러대에 마감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.